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2019년도 저물어 가는데요. 자, 벌써 10월입니다. 일단 10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10월에 출시하는 게임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PC 버전도 있고요. PS 버전도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도 있고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일단 데스티니 가디언즈 확장팩 섀도우 킵스 팀 판입니다. 일단 10월 초에 이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무료화됩니다. 발매 날짜는 10월 2일이고요. 10월 4일에는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한국어 지원하고요. 유플레이 에픽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출시하는 얼라이브 리마스터라고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플스4와 스위치를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에는 트라임 4 영문판이고요. 스팀에서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 콘크리트 지니 한국어 지원 플스4로 출시하고요. 10월 11일 그리드 리부트 영문판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4일 디스크 다이버 한국어 지원하고요. 플스4로 스위치로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 메디이블 영문판 플스4로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부트 한국어 지원하고 배틀넷으로 출시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아우터 월드 한국어 지원 에픽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루이지 맨션 한국어 지원 스위치로 출시합니다. 자, 게임 놀이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게임 자, 이번엔 루이지 맨션 3인데요. 닌텐도의 인기 타이틀 슈퍼마리오 시리즈 같이 파트너죠? 캐릭터 루이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액션 어드벤처처럼 루이지 맨션 시리즈 시작인데요. 본편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는 루이지를 조종해서 귀신, 유령 등 다양한 적들을 청소기로 퇴치하는 모험을 합니다. 루이지 マンション3不思議なホテルで始まるちょっぴり臆病なルイージの新たな物語。今回はそんなルイージマンション3の世界を少しお見せしましょう。この怖いホテルにはいろんなお化けが潜んでいてルイージに襲いかかります。そんな時はピカッとライトで怯えさせて引っ張ってシュポン。そう、これはオバキューもおなじみの機能。今回は新たに追加された最新の機能をご紹介。まずはスラム。吸い込みながら床に叩きつけダメージを与えます。他のお化けを巻き込むことも。続いて吸盤ショット。スポンと引っつけて引っ張ると家具などを壊すことができます。こんなお化けにも有効です。時にお化けたちは群れで襲ってくることも。そんな時はバースト。勢いよく噴射した空気で吹き飛ばすことができます。こんな使い方も。さらにオバキュームの開発者小山博士が手がけた最新の発明品、その名もグーイージ。グーイージはルイージと切り替えることで操作可能。ルイージでは進めない鉄格子を通り抜けたり、危険な罠の上を歩いたりと、2人で協力しながらさまざまな謎や仕掛けに挑みます。お裾分けプレイを使って2人で同時に操作することも。ちなみに水には弱いので要注意。そして最後にテラータワーをご紹介。ローカルプレイはもちろん、オンラインプレイにも対応した最大8人での協力プレイ。制限時間内に全てのお化けを倒したり、迷子のキノピオを探し出したりと、さまざまな難題に協力して挑みます。
めるとそこは奇妙なフロアが続くお化けホテル。いろんな仕掛けにいたずらお化け、行方不明のマリオご一行、そしてルイージの運命やいかに。ルイージマンション3。자, 그리고 이번 소개하는 게임은 아우터월드인데요. 자, PC와 PS4, Xbox One으로 2019년 10월 출시합니다. 자, 아우터월드는 폴아웃 시리즈 창시자가 제작에 참여했는데요.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분위기 SF RPG 게임입니다. 동면 기술이나 최첨단 로봇, 우주선과 빔 병기 등이 등장하는 SF 게임인데요. 마치 70-80년대 스타일의 간판이나 건물들이 늘어선 분위기가 눈길을 줍니다. 출시는 10월 25일입니다. 자, 폴아웃 뉴베가스와 클라스 오브 이터니티 개발사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선보이는 RPG 신작 게임입니다. 자, 은하계 변방에 위치한 한 우주 시민지 할사이온이 배경인데요. 할사이온은 한 기업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관료주의에 찌든 곳이지만 어느 날 외부인 플레이어가 방문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플레이어는 할사이온이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위원회에 맞서고 그 과정에서 할사이온의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엔딩은 멀티 엔딩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가장 기대되는 FPS 게임입니다. 배틀넷으로 PC로 즐길 수 있고요. 플스와 엑스박스 1으로 출시합니다. 출시는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자, 인피니티에서 개발, 액티비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백업하는 FPS 게임이고요. 콜 오브 듀티 시리즈 16번째 작품입니다. 모던 워페어 시리즈의 소프트 리부트 작품이죠. 자, 전작인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에 이어 PC판은 배틀넷 독점 출시입니다. 자막 및 음성 한국어 공식 지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헬다이버즈 게임인데요. 자, 헬다이버즈는 매지카 시리즈로 유명한 에로헤드 게임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신작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디스토피아 그룹 SF 세계관을 배경으로 헬 라이버즈라 불리는 엘리트 우주 군대를 조종하는 것이죠. 매직화와 비슷한 3인칭 탑뷰 방식으로 군대 전투를 채택했고요. 기괴하게 생긴 여러가지 우주 괴물적과 아군, 구분 없이 공격되는 전투 등을 보입니다. 멀티로 해야지 정말 재밌습니다. Work together, coordinate your fire, and trust your teammates. So ready your arms. Prepare for planetfall and bring democracy to the universe once and for all. Don't wait. Enlist today. Ah,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는 게임은 자동차 게임인데요. 공식 F1 시리즈, 더트 시리즈로 유명한 코드 마스터즈가 이번 10월 그리드 시리즈 타이틀을 출시하는데요. 이번 신작 플레이어들은 서킷, 도심, 포인트, 투 포인트 등의 여러 가지 아스팔트 레이싱 경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또한 싱글 커리어에 도전하는 플레이어들은 2회 F1 월드 챔피언 페르난도 알론소와 그가 이끌고 있는 레이싱 e스포츠 팀 FA 레이싱 e스포츠 팀과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자, 70개가 넘는 차량과 12곳의 로켓이요, 날씨 변화, 24시간 반복 변화가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 획기적인 자동차 게임이 기대되는군요. 자, 콘크리트 진이란 게임입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코리아가 10월 9일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콘크리트 진이를 출시합니다. 자, 이 작품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픽셀 오프스가 선보인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영어 음성에 한글 자막이 지원 예정이고요. PSVR 대용입니다. 자, 이 작품은 어둠에 잠식당한 버려진 도시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장난기 넘치는 지니를 그리며 불행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애쉬는 마법 물감을 이용해 방법을 익히고 물감으로 오염된 벽을 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darkness will just come back here. I can't let that happen. Thank you.
트라임포. 자, 트라임포는 4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신작입니다. 신작인데요. 10월 8일 출시한다. 트라임 시리즈 최신작 트라임포 The Nightmare Prince입니다.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자, 핀란드 프로즌 바이트에서 개발한 트라임 시리즈가 3명의 용사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자, 2009년 첫 작품 뒤로 2015년 3편이 출시됐으며, 자, 이번에는 3D 액션 어드벤처와 퍼즐 게임을 결합한 햄스크롤 방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자, 도둑조야, 기사 폰 디우스, 마법사 아마데우스 3명의 캐릭터를 교체해 나가는 플레이 방식입니다. 자, 각 캐릭터는 퍼즐, 전투, 이동 등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히 이들을 바꿔가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얼라이언스 얼라이브. 자, 이 게임은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일단 예전에 3DS로 출시했었고요. 자, 얼라이언스 얼라이브는 후류게임즈에서 개발한 RPG 타이틀입니다. 마족이 지배로 분단된 판타지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자, 게임은 9명이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를 하나씩 살펴보는 일종의 군상극 형태입니다. 전투는 최대 5인 파티 구성이 턴제 방식을 채택했고요. 전통파 RPG를 따르지만 게임만의 요소도 집어넣어 차별화했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은 고스트 리콘 최신작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자,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는 미국 정의 특수부대 고스트 팀의 일원이 되어 벌이는 전투 게임입니다. 자, 이번 작품에서는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고스트 팀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시스템이 돋보이고요. 장소를 물색해 야영지를 설치하고 장비를 점검하고다 병가를 변경할 수 있고 부상에 따른 캐릭터의 행동 제약이 현실적입니다. More high ground it was built upon has already begun to erode. The blood, the fallen, seeping in, widening the chasm, washing away the very land our men died for. No,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What good is a folded flag or a heart-shaped medal to a grieving family? Our nation has become indifferent to sacrifice. Apathetic to the ideals of our forefathers.
Where's your damn air support? We don't have any support. We're on our own. The time has come for wolves to lay claim to this land. The betrayal we faced gave us liberty. What are you doing? You're a ghost! No. I'm a wolf. Now we wage war against this plague with fear and retribution for all. For the players. 자 그리고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배틀넷에서 스팀으로 이전되고요. 10월 초에 무료화됩니다. 자 번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PC 버전 서비스가 블리자드 배틀넷에서 스팀으로 이전된다고 밝혔고요. 그들의 끝없는 고통이 달의 모습을 바꾼다. 악몽이 표면을 서성댄다. 그림자가 걸어다니며 복수를 갈구한다. 오래전 이번에 최신 DLC는 쉐도우 킵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19년 10월에 출시되는 게임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게임 놀이터였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이 고통을 끝내야만 한다. 어떤 희생이